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편안한 오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곳은 경남 산청군 수선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수선사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출발입니다. 네, 그러면 무진장 행복한 TV와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연꽃들이 연못에 싱그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구에 빨간 공작 수양 단풍이 늘어져서 연못 위로 한껏 흥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사찰인지 아니면 아름답게 조경을 해놓은 정원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산 중턱에 정말 아름답게 꾸려져 있습니다. 연못도 아담하고 소담하지만 그 연못 안에는 또 연꽃도 큰 연꽃이 있고 이제 작은 연꽃이 있는데요. 연꽃잎이 작은 연꽃들이 한층 멋을 내면서 연못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수선사는 주지 스님이 여경 스님으로서 직접 또 땅을 구해서 이렇게 연못을 파고 또 정원을 가꾸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놓으신 그 노력과 그 성과가 이제 많은 방문객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지리산 동남쪽의 마지막 봉우리인 웅석봉으로서 웅석봉 끝자락에 만들어진 사찰로서 전통 문화와 또 자연 환경, 숲과 나무 자연 환경, 거기에다가 현대적인 감성이 커피숍, 또 이 연못 바로 옆에 커피숍이 2층에 있는데요. 또 그 2층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라보는 이 연못과 사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연인과 함께 오셔서 또 가족과 함께 오셔서 힐링하고 또 사색에 잠기고 정말로 바삐 가는 이 인생 한 번씩 쉬어가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작지만은 또 이 연못 위로는 자연스럽게 나무다리를 오래된 그 고재 고목이라고 하죠. 그 고목 등커를 또 덧대고 또 밑에는 판자를 켜서 나무다리를 만들었는데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빙 둘러보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 정말로 자연과 또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그런 아름답고 멋진 정원을 가진 그런 사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청읍에서 조금만 오시면 됩니다. 산청읍 지리산 자락에 있는 오래된 사찰 그리고 멋있는 사찰 수선사 여행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와보시면 결코 후회되지 않고 한번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힐링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